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인데, 왜냐면은 아무래도 의용군일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보 이용료하고, 정보 이용료가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하고, 나중에 황제가 됐을 때 세이브하는 그 데이터의 패켓의 용량의 차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보통 제가 현령에서 의용군에서 현령까지 되는데 한 20-30분 정도 시간 20-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정도까지 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요금 부담이 크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라고, 왜냐면 저희가 한 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얼마가 나왔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한 달 테스트 해본 결과로서는 개인폰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약 한 달 계속 자주 플레이를 하는 걸로 해서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전 데이터 통화료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준 150에 가입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의용군에서의 토벌 모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의용군은 시작을 하면 징병과 훈련, 토벌 이 세 가지 메뉴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병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병사를 가지고 항건적을 토벌하게 돼요. 그거는 완전한 오프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투를 기본적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명성치를 올릴 수가 있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다 그러면서 병사를 잃게 되면 징병을 통해서 다시 보충을 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다시 항건적으로 토벌하고, 항건적과의 토벌을 한 대여섯 번 정도 승리를 하시면 현령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현령으로 올라가는 순간 아마 최초로 강제 저장이 될 거예요. 일단 강제 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갭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토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세수가 들어오는 매년 1월과 9월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동으로 무조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해놨고요. 늘어나, 왜냐면은 영토가 많이 가지면 가지수록 데이터가 저장하는 데이터, 또 받는 데이터도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테스트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그 상황에서 오래 플레이하는건 모르겠지만 현령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진짜 부담 없는 요금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현령이 돼서 본거지는 다른 사람한테 공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안전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실제 LBS에 관련된 그 기지국 땅을 가지게 되면 그 영토는 공격을 받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본거지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고 공략을 해야지 섣불리 그냥 빈 땅에서 날름 먹었다가 공격을 받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에 가입하면 위급 수비나 공격할 때 무조건 자동으로 원군이 파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주한테 도움을 특별히 청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 자기의 다른 영토에 있는 군사를 원군으로 또 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게임을 SM에서 쳐들어왔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내가 게임에 들어가서 그 영토로 원군을 파견을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닙니다. 공격 측은 당연히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싸우기 전에 뭐 전략이나 선수를 다 해놓고? 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병수가 필요하겠죠. 그 병종을 선택을 하게 돼요. 병종은 창병, 기병, 공병, 보병의 상성이 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영, 그 총대장을 선택하는데, 총대장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총대장이 사용할 수 있는 진형이 틀려요. 그리고 각각의 진형은 이제 공격력 플러스를 시켜주는지 속도를 마이너스 시켜주는지 이런 식으로 특색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진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형의 모양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전략적인 부분을 강조를 시켰죠. 솔직히 그 어떤 기본 세팅 부분은 비슷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투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삼국지와는 전혀 틀립니다.
일단 최고 다섯 부대까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거의 실시간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유닛을 선택해서 방향을 지정하고 그 방향을 통으로 유닛이 움직이다가 적과 만나면 전투는 자동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주변을 적을 잘 포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잘 유인해서 한쪽에 몰아서 공략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유닛 컨트롤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게임상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지금 저희 버전에서는 그거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왜냐면은 지금 출색을 하면 모든 장수들이 다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밸런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그렇게 되면은 한 군주 밑에 관우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성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의 장수는 데려올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별로 어렵게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봉천 육동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딱 가다 보니까 사당동에서 게임을 했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사당동에서 게임을 했지만 제가 봉천 육동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거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폰에서. 핸드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봉천 육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봉천 육동을 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저장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신군주 한 명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저들이 자기가 원하는 군주의 형태를 만들고 원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오리지널 캐릭터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앞으로 지금 장수 추가할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수가 추가가 되면 아마 재밌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업데이트 하면. 장수 추가는 쉽게 가능하게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